퇴임을 두 달 남기고 마지막 국제 다자 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이라는 글씨를 인쇄한 단상 위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은 브라질 정부에서 제안해 성사된 올해 G20의 중점 성과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은 취재진의 요청에 맞춰 손을 맞잡거나 손뼉을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정상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회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상들이 해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야 뒤늦게 회의장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촬영장에 늦게 나와 공식 사진에서 제외됐다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에서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이 국제 행사 단체 사진 촬영 일정의 의도가 아닌 지각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단체 사진 촬영이 3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된 격입니다.